공화당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 혁명 세력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주기를, 탄핵을 무효화시켜주기를,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이 건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원진 대표가 13명의 동지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함성 많이 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 많이 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모식이 있었던 날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5.16 하면 여러분들이 혁명 이렇게 해주시고요. 태극기 하면 혁명 해주시고요. 탄핵 하면 무효 해주시고요. 박근혜 하면 대통령 해주시는 걸로 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자, 5.16 혁명, 태극기 혁명, 탄핵 무효, 대통령 박근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원진 대표님 마무리 바로 주시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40주기, 40년 전에 총탄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떨려옵니다. 5.16은 쿠데타가 아니고 군사정변이 아니에요. 5.16은 혁명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혁명이에요. 촛불은 뭐라고요? 촛불은 쿠데타입니다. 제 하나 없는 대통령을 인신감금시켜버린 세상에 가장 추악한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의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묶고 가자고 하고 모두가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자랑하지 않을 때 모두가 금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금국 대통령이라 하지 않을 때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금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과 부강병 정신 홀로 이 토착 빨갱이 세력들하고 민노총하고 정교조하고 이 세력과 홀로 다우신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서 태극기 혁명으로 태극기로